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을까?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이 폭주하면 뇌는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뇌의 원시적인 생존 센터인 편도체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 뇌는 이성보다 감정이 뇌를 먼저 장악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 대니어 걸맨은 편도체 하이잭, 감정회로가 이성회로를 탈취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과잉 자극을 받을 경우 편도체는 전전두엽, 프론탈 코어텍스와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현상을 편도체 하이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편도체는 기억과 감정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극이 과거의 상처와 비슷하면 뇌는 과거의 그때처럼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사에게 혼난 말 한마디가 과거 부모에게 혼났던 기억과 겹치고 과거의 수치심과 모멸감이 다시 지금의 반응으로 덮쳐옵니다. 감정 기억 회로의 오작동, 즉 뇌가 현재를 과거로 착각하는 뇌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괴롭고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과거로 돌아간 상태라서 나타나는 것. 이성의 영역인 전전두엽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욱하는 말, 도망치는 행동, 과잉 반응. 이건 당신이 나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주디트 헐맨 박사는 말합니다. 과거의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뇌는 끊임없이 과거 반응을 복제하려 한다. 감정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마치 감정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